2년 뒤 치러질 수능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제2외국어와 한문 등 두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여기에 과도한 점수 경쟁, 눈치 보기식 선택,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은 전과목을 절대평가하는 겁니다. 줄 세우기를 없앤다,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살릴 수 있지만 변별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또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지나친 혼란을 야기한다는 면에서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정작 내신은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엇박자 교육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현재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훨씬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수능만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외 찬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오는 31일 최종 확정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각 시민단체와